야, 이따 뭐 먹냐? 아, 몰라. 그러니까 이따. 야, 대박. 나 이번에 유튜브 시작했다. 얘들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띵동댕동. 띵동댕동. 오늘 수업은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들어간 창작물로 인구가 늘어나고 문화산업이 발전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나 기술도 저작권에 해당돼요. 혹시 여러분은 저작물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고 있나요? 노래요. 소설. 저요. 영화요. 게임이요. 오, 친구들 굿잡. 선생님, 그럼 유튜브에 영상 올릴 때 짤 같은 것도 그냥 가져다 쓰면 돼요? 맞아요. 조연이가 좋은 질문을 했어요. 짤 같은 이미지나 영상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럼 나는 어떡하지? 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는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요. 노래나 이미지, 영상들의 저작권을 잘 확인한 다음에 사용해야 해요.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써버린다면 저작권자에게 큰 피해가 갈 뿐 아니라 여러분이 더 좋은 작품을 접할 기회도 잃어버린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저작권을 잘 지켜봅시다. 네! 저도 앞으로 저작권을 잘 지키는 유튜버가 될 거예요. 예!